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종구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시험 대비 29강 카카오톡 활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카카오톡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강의를 나가보면 친구 차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 차단된 친구를 다시 불러 어떻게 친구로 추가하는지, 아니면 뭐 친구 삭제, 차단할 수 있는데 또 삭제하는 거는 또 의외로 시니어 실버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거. 또 대화 내용, 자기가 뭐, 단체방이 됐든 개인적으로 대화 내용을 텍스트나 이미지까지 내보내기 할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카카오톡 뭐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 만들기. 계정하고 다른 개념이죠. 카카오톡 환경 설정에서 또 활용하는 법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강남에 그런 카카오톡 QR코드 이렇게 전단지나 홍보물에 이렇게 넣고 바로 친구 추가해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일단은 친구 차단. 그리고 그 친구 차단한 거를 다시 이제 친구로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친구 삭제. 까지 하는 거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카카오톡, 예, 뭐 카카오톡은 다 아시니까 이제 가시면은 친구라고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톡에 친구. 이 화면이 이제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 설정에 이제 버전에 가서 그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한번 보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친구들이 요 이제 즐겨찾기 한 거고요, 그죠? 여기 나오면 이제 즐겨찾기라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잠깐 살펴보면 요거 여기 이제 기억자 있잖아요, 친구의.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카카오톡 친구는 가나다 순으로 되는데요. 이게 좀 기억 이렇게 앞에 놓으신 분들은 가나다 순하고 상관없이 이제 앞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앞부터 기억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 이렇게, 그죠?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친구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무한건축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꾹 한번 손으로 눌렀다가 딱 떼세요. 그러면 즐겨찾기 등록, 이름 변경, 자신이 이제 이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숨기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친구 목록에서 안 보이는 거고, 차단은 아예 그냥 이 사람이 소식을 아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차단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차단을 한번, 예,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가질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상대방이 알수 없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친구 차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쪽에 환경 설정 버튼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은 다 환경 설정이죠. 이거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차단 친구 관리라고 있어요. 그죠? 차단 친구 관리. 차단 친구 관리면 좀 전에 무한 건축, 네, 에너지라는 거 차단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친구 목록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아예 친구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차단 해제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친구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아까 친구 목록에 다시 가는 거고요. 아니요를 누르면 아예 여기서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삭제가 되는 거죠. 아니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예 없어졌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친구에서 만약에 차단을 하고 싶다. 장종인 선생님을 그러면 꾹 눌러서 이렇게 차단을 이제 이 차단을 누르게 되면 차단으로 가게 돼요. 그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확인하려면 여기 환경 설정 버튼 있죠? 여기 가셔갖고 차단 친구 관리 가면 여기 장종인 있죠? 차단 해제를 누르고 친구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다시 예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다시 와 있죠. 여기. 정종이라고.
이렇게 해서 카카오 친구 차단 및 삭제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내용 내보내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